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단수.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해볼까? 하지마비 예방, Precaution about surface mellow toxic.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이 하지마비 예방은 일단 중요한 거는 서핑을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 비기너 기준 또는 뭐 서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다. 준비. 서핑을 하기 위한 준비. 준비가 많이 필요한 스포츠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안 하고 서핑을 처음 시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건강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비기너한테 너무 과도한 서퍼의 그 경험 많은 서퍼의 포스처, 자세를 너무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좋은 자세를 취하는 거는 중요한데, 그 좋은 자세를 취하다 보면은 이 프로들은 막이 이렇게 그 보드 위에서 상체를 가슴을 이렇게 들고 팔을 패들링을 하고 하는 자세를 좀잘 취하는데, 이때에 쉽게 말하면 등 쪽, 그다음에 허리 쪽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훈련이 안돼 있으면 특히 허리 쪽에 상당한 자극이 올수 있다. 그래서 그 자극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하는 동작들로 인한, 특히 바다에서는 이렇게 서퍼가 파도를 타면서 일어나다 보면 이 수평 자세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더그 위치 자체가 더큰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또 된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서퍼 마이엘로패티는 뭐냐? 초보 서퍼에게 영향을 미치는 드문 질환으로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면서 발생하는 척수화혈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예방 조치와 팁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서 좀 적절하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강습생에게 그 파도 타기를 할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퍼 마이엘로패티 예방 조치, 적절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 서핑 전에 철저한 준비 운동을 하여 근육과 관절로의 혈류를 증가시킨다. 허리, 엉덩이, 다리 스트레칭에 중점을 두어 유연성을 높이고 과도한 지침의 위험을 줄인다. 일단은 과도한 지침의 위험을 줄인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좋은 서퍼로서의 자세는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만 그 자세를 따라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는 단계적으로 조금 훈련을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할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파도가 너무 큰 상황에서 그 어떤 테이크오프를 시도하기보다는 적은 파도에서 할수 있는 서핑 스팟을, 레슨 할수 있는 서핑 스팟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평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하고 파도가 있는 상태에 막 처박힐 것 같은
파도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이 허리 쪽의 자극이 더 심하게 올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점진적인 기술 향상. 초보자는 서핑 시간과 강도를 점차 늘려야 하고, 적절한 기술과 자세를 가르쳐 줄수 있는 자격 있는 강사에게 레슨을 받는다. 코어 근육 강화, 플랭크, 브릿지, 복부 운동 등의 운동을 통해 코어 근육을 강화한다. 강한 코어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허리의 긴장을 줄여준다. 올바른 기술, 과도한 허리 아치를 피하기 위해 올바른 패들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한다. 패들링할 때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하고 과도하게 젖히지 말다 말아야 된다. 패들링할 때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하고 과도하게 젖히지 말자. 이 부분은 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네요. 적절한 장비 사용, 자신의 실력과 체형에 맞는 서핑 보드를 선택한다. 초보자에게는 더 부력이 있고 안정적인 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분 섭취와 영양 관리, 근육 기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다. 탈수는 근육 피로를 악화시키고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서핑 중 휴식 취하기, 장시간 서핑 세션 중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한다. 장시간 과도하게 젖힌 자세를 피한다. 그러니까 파도가 있는 데에 앉아서 파도를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너무 엎드려서 기다리게 되면 이 엎드려서 기다리면서 파도에 계속 움직이면서 이 허리 부분에 더 무리가 갈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몸의 신호 듣기. 허리의 불편함이나 통증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듣는다. 다리의 약화, 무감각 또는 따끔거림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서핑을 중단하고 의료 도움을 받는다. 풀다운 및 스트레칭.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풀다운 루틴을 수행한다. 허리, 엉덩이, 다리 스트레칭을 집중한다. 서핑을 마치고도 조금 자기 몸을 풀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증상 모니터링. 서핑 후 허리 통증이나 신경학적 변화와 같은 지연 발현 증상에 주의한다. 서핑 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의료 평가를 받는다. 자신과 다른 사람 교육. 서퍼 마이엘로 패틱의 오염과 증상에 대해 배운다. 특히 초보 서퍼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인식을 높인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따르면 서퍼는 서퍼 마이엘로 패틱 바지 마비 증상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오늘은 바지마비 증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